나의 운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구님이 함께하는 저희 집이네요. 새로운 스튜디오. 불좀 뒤에 불좀 켜고 올게요. 지금 저는 주인공인데, 한명 주인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나 지금 초 같은 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빠, 나와주세요. 두꺼비! 더 해. 아니, 이렇게 바로 불러. 아니, 바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제가 혼자 하고 있을까요? 아, 그렇게 쉽게 부르면. 나또 진행한단 말이야. 러프왕님, 뿐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천천히 나올 거예요. 17초님, 중동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17초님, 감사합니다. 아, 나 지금 초 같은 거 준비 안 했는데.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 사운드를 끄라고요? 멀로아즈님, 소울가드님, 아훈소포케님, 스폰서님, 베베토님 감사합니다. 하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유업 고맙습니다. 무무님, 썬님 감사합니다. 갈매기님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캠 색감이 지금 좀 갈색 아닌가? 캐미라이트님 안녕하세요. 글 보여요. 종마님께서 17치 감사합니다. 두꺼비가 얼른 보고 싶다고. 너 일비지? 네. 아유, 수술이 아까워. 맞아. 진짜. 상남 그랜키님 안녕하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까워요. 그러겠다. 나도 그래서 베비가 되고 싶죠, 지금. 베비? 베비도 아까워. 부럽다. 부럽다.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부러운 건 서슬기 대표님. 수수료가. 채식코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왜 이렇게 없어? 리액션 해줘요? 응? 아니,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터졌는데, 다 네. 감사합니다로 그냥 해먹는 거예요? 리액션 원래 뭐예요? 그때 오빠는요? 뭐요? 그때 저 같이 합동방송 할 때. 가츠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팬분들도 많이 아니, 난 남자니까. 우리 다 남자들이 쏘는 건데. 같이 해야죠. 아니, 우선 미은이 혼자 있을 때 해봐요. 민건님 100개 고맙습니다. 리액션 하는 거 보고 제일 싶다. 좋아하는 리액션 해줘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들. 한번 해봐봐. 제일 좋아하는 리액션 해드릴게요. 뭔지 알겠지? 다들 하기도 전에 지금 내 거 해줘요. 쿤스피리츠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트. 여기까지 할게요. 뭐야 이게? 네? 아, 지금 잘 못하겠어요. 너무 옆에서 지금 빤히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나 내가 환절에 걸릴 것 같아. 역캠 생방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처음 보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나에겐님이 뿐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선배님 아닙니까?
아 근데 방송 경력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와 멀로아즈님. 멀로아즈님 쪽쪽쪽 구매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비에르님 미유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 지금 제 얼굴 쪽에 있어가지고 너무 민망하네요.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아 습관적으로 지금 음악을 틀게 되는데 몇 미터 떨어져 있냐고요? 왜 방이 커봤자 뭐 얼마나 크다고. 피자님 신입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딱 이 방송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정도? 이 정도 거리에요. 읍스님 인정 감사합니다. 읍스님 이쁘니? 이뻐요 감사합니다. 소파왕님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고맙습니다. 아, 리액션을 다 해드리기가 조금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몰아서 해드릴게요 이따가. 몰아서. 한꺼번에. 나 도깨비 음악 틀어주면 나갈게. 네. Stay with me. 소환 소리 해야 되겠네. 라이터 있어요? 아 진짜. 네, 컷! 뭐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두꺼비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유달산 촌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가. 야, 이거 참, 이거. 아이고, 우리 네, 안녕하세요. 리스님 감사합니다. 중동님 감사합니다. 머스탱님 고맙습니다. 엘리스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좀 앉아요. 얼굴이 안 보여요. 이게 좋지 감사합니다. 않을까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앉겠습니다. 우람상조라니. 이거 안 벗어요? 예? 그거 안 벗어요? 아 어떻게 갑자기 옷을 벗습니까? 머리에 이거요? 그냥 뭐 오늘 역캠이라서 뭐다 뭐 이게 많네요 이런 게. 네 머리띠 뒤에 어. 뒤에도 많죠. 머리띠 몇 개 쓸게요 하고 싶을 때. 오빠 이거 쓰면 잘 어울리겠다. 뭐요? 엘리스님 감사합니다. 아 그거요? 이거 어이고 몰라유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몰라님 100개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통큰 팬클럽 가입. 아 지금 그림이 진짜 어색하다. 나 혼자만 방송하다가 아 진짜 그쵸?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가나요? 이 뒤에 이렇게 돼있다가 가나요? 자 노안이 와서 머스탱님 17개 감사합니다. 글자, 키워줄까요? 글자 좀 키워주세요. 이거 창 좀 치우고 너무 글이 작다. 와! 머스탱님께서 최근 미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돼. 됐다. 글이 안 보여요. 저 역캠 집에 온 건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이시죠? 네. 어때요, 느낌이?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좀 성역 맞나요? 성의 영역이라 그러나? 네네. 네, 오면 안 되는 그 그런데 온 것 같아요. 일로 좀 오세요.
그래도 지금 이미 머리띠를 건드렸어. 나만 만지던 건데. 남자가 아니, 만진 거 처음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샀어요? 이거 다이소에 이렇게 걸려. 다이소 사장님이 만졌을 거예요. 봉지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내가 만지고 나서는. 아니, 이게 뭡니까? 마우스도 이게. 아, 나 진짜로 다 살다 살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나 진짜 이게 미치겠습니다. 아, 이게 마우스. 아, 이게 나 진짜 여기서 진짜 이거 코딱지나 파겠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나 이렇게 깨끗하네.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네, 와, 진짜 부끄럽습니다. 오빠네 환경보다 훨씬 깨끗하죠. 방송하기에는 딱이지 네. 않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신기하네. 이게 이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에 하던 건데,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온 거 해주는 거예요. 나오는 거 해줘야 돼요? 네. 반대로 돌려야 되나? 로또. 여기 나오잖아요. 뭐가 있나?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12번이네요. 유유는 뭡니까? 유유는 리액션. 해봐요. 근데 이게 보이냐고. 보여. 아, 보이네. 보이네. 이야. 유유. 유유 강했습니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아니 해보라 그래놓고 표정이 그게 아, 유유유가 이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와. 17개 감사하고요. 야 중동님 몇 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안 씁니까 이제? 네 이제 안 써요. 오빠 해볼래요? 응? 오빠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머리띠. 나 이거 근데 100번 했다 너라고 하면 다 야방. 게스트 방송. 다 지금 뭐 즉석 게스트 이런 거지. 여기에다 유유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앨리스님 감사합니다. 유유도 있고 막 춤추는 것도 있고 뭐 나오네 팬님 감사합니다. 이거 조작 아닙니까? 아또 아니 이거 친구 맨키로 얼려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거 몇 개예요 총? 이거 한 60몇 개 있어요. 근데 왜 또 유유가 나 저도 유유 한번 해볼게요. 켜주세요. 켜보세요. 최군 버전으로 정신 차려. 어?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 너 말이야, 너 임마! 너 임마, 너! 유유가 이거구만. 아, 그림이 진짜 확실히 있으니까 오빠 덩치가 크긴 크다. 옷 좀 벗겠습니다. 아이고! 정만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전자녀 소리 안 작죠? 제가 지금 오빠 온다고 이거 설정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왜요? 원래 저 혼자 할 때는 전자녀도 안 쓰고 마이크도 이거 안 쓰고 핀마이크 쓰고 화면도 이렇게 넓게 안 쓰고 자리도 이렇게 넓게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오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근데 오히려 오늘같이 게스트 방송할 때는 전자녀 소리가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될 수도 있어요. 뭐야? 그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오빠 저 올 때 했었잖아요. 해드릴게요. 소리요? 뭐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키웠어요? 키우고 있어요. 많이 키운 다음에 여기서 설정하는 거 알아요? 아 진짜요? 이게 자체에서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닌데? 네, 내려드릴게요. 이런 건 뭐 남자가 해야지. 지금 저기 자체에서 키웠죠? 네. 여기서 복사 안 했는데? 복사 안 했어요? 네. 지금 안 껐어요? 안 껐어요. 여기 아, 여기 어디 있어요? 아 크롬으로 켰어요? 네. 이거야? 네. 저장 누르고. 근데 이게 저장 누르면 바로 반영되잖아요. 아니에요. 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됐어요? 그게 내가 봐요. 그거는 나도 아는. 예? 그건 나도 아는데.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띄워놓으면은 설정하면은 저장하면은 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요? 네. 써봐봐요 여러분들. 몇 개 이상 소리 나요?
100개. 100개 한번 쏴봐 보세요. 확인 좀 해볼게요. 소리 켜졌는지. 미유랑랜드 하츠님.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하츠. 어때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안 들려요? 안 커요? 그냥 하죠, 뭐. 아까보단 약간 커졌다니까, 55니까, 지금. 응. 그렇지. 70, 70. 확 까불어야 돼. 그렇지. 설정. 그렇지. 왜 또 바꿔요, 이렇게 해서? 아니, 원래 바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미우님 목소리에 맞춰놔서 그래, 모든 설정을. 네, 맞아요. 저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걸 안 써서 그래요. 하지 마요, 근데 왜 한 거예요? 오빠가 항상 쓰길래. 저 오빠랑 약간 비슷하게 맞춰놓은 건데. 목소리 이 너무 커. 소리가 안 들리고 이 스피커로 소리를 타서 들어간대요. 아. 저 뒤로 가서 얘기하라고요? 그냥 해요. 마이크 여기다 뒀어요, 일부러. 엄청 커요? 마이크 볼륨. 이거 왜 나지, 갑자기? 스피스 옆에 둬서 그래. 옆에 이어폰을 옆에 둬서 그래. 아, 나도 게스트 방송 이런 거 처음이다 보니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다. 나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크 너무 작아요? 그래도 이거 진짜 만진다고 엄청 오래 걸렸었어요. 왜 자꾸 소리 나지? 이거 뽑아요. 원래 안 나는데? 잠깐만. 잠깐 마이크 잠깐만 꺼볼게요. 아아 이제 됐다. 됐다. 책상 밑에 놔줬어요. 이어폰끼리 붙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어폰은 근데 두 개를 왜 굳이 다 껴요? 오빠 저 안 들어도 돼요, 소리. 아니 원래 하나 쓰는데 만약에 오빠도 듣게 되면 두 개 써야 될 거 한 개가 고막이 두 개니까 나눠서 쓰면 되지. 하나 뽑아요. 아. 그렇지. 그래요. 됐어요. 얘 또, 아, 얘 또 돼지코를 꼈구나. 오빠 여기서 보니까 얼굴 작대요. 그래요? 아, 근데 여캠, 캠이 좋긴 좋네. 나는 오빠네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빠네 캠이 훨씬 낫지 않아요? 얼굴이 작아요? 이쁘게 나와요? 좋은데? 근데 그쪽 캠이 훨씬 낫다면서. 아니, 뭐, 약간 색다른 맛인가 보지. 아, 색다른. 여기도 좋네. 근데 뭔가 꽉 찬다. 확실히 덩치가 커가지고 뒤에 안 보이는 거 봐. 소파가. 뭐 어떤 데코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 다 가려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소리 나지? 그냥 이거 뽑아요. 소리. 이거 뽑으면 안 들릴 텐데. 안 들어도 돼요. 우리가? 소포왕님 안 들어도 돼. 소포왕님 천사하게 감사드립니다. 소리 안 들어도 돼. 하울링 보단 낫지. 여러분들 저희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완전 크게 들릴걸요? 저희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이거 필터링 화장실로 해놨어? 네. 군대를? 네. 어쩐지. 계속 사람들이 화장실 안 가냐 그래서 나 속으로 아니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더럽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그랬더니 아 여기는 화장실이야? 화장실로 해놨어요. 아. 나 지금 엄청 많이 해놨어요. 참, 징하다 지금. 잠깐 금치과에 정신병자 있네. 잠깐만 얘 나온다고 해놓은 거야? 잠깐만, 근데 금찍어의 정신병자, 정신분열, 고소, 군대, 깊이, 딸이, 아, 딸이, 삼촌 딸이, 이촌 딸이,
병역, 미필, 군대, 어이, 귀신, 구이신, 정신병, 학교도 그런 학교, 군점대, 군골뱅이대. 아, 노력 많이 했네. 이거 여러분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보여주고 싶다. 어? 그 훔치거를 저를 위해서 저 온다고 해놨나 봐요. 저 온다고 해놨나 봐요, 이거를. 아이고. 화장실 안 가냐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이고, 나 온다고? 원래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해놓은 적이 없죠. 하지 마요. 없어도 돼요. 아니요. 아, 예. 내가 괜찮으니까. 네, 이거... 내가 괜찮, 내 방송이니까 나한테 맡겨요. 아, 화장실이 이상해서 그래요. 화장실이 낫죠. 참나. 아, 이렇게 치워. 안 가냐? 이러니까 화장실이 어울려가지고. 아, 뭐 한 번 나오는 방송인데 뭘? 아, 참.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아, 내가 근치고 나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빠 머리띠 좀 벗으면 안 되냐? 아, 그래요? 아, 진짜 웃긴다. 감사합니다. 아, 이럴 때 팬채팅 살짝 해주면 돼요. 이럴 땐 또. 살짝. 팬채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살짝 해놓으면, 나도 팬클럽 가입도 또 하시고, 좋지. 그러다가 또 입장도 하시는 거고. 아이, 고맙습니다. 언젠간 동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마우스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이거 진짜 4살짜리 조카도 이건 안 써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이걸로 윷놀이를 하셨다는 거예요? 네. 야, 진짜 이거. 오빠 손. 에? 이게. 그리고 제 손에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쥐다, 쥐. 나한테는 진짜 딱 맞는데. 근데 저도 손이 큰 편이에요. 아이고, 뱅지윤님. 뱅지윤님, 감사합니다. 삼삼치. 릴러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찾아요, 그렇게? 아니, 뭐 신기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신기한 거 많아요? 네. 시간타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경인데 있네. 시간타임님 배경. 오빠 이런 뿔테 안경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게임은요. 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기업들이 대도서관입니다. 대도서관, 대도서관 말고 대도서관, 대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미윤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미윤댕. 미윤댕, 미윤댕. 미댕. 나 대도서관. 미댕. 신기하네요. 이미지가 확 변하네요. 근데 진짜로 좀 저는 이렇게 우리 뱅지우님 2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역캠 방송에 2월에 방랑자님 100개 감사드리고요. 현이님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되게 처음인데 되게 신선하고 되게 좋네요. 아, 우리 삼겹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이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선해요? 아니, 뭐 좀 내가 와우면 안 될 때 같아. 왜요? 아니, 바닥도 깨끗하고 담배 재떨이도 없고. 당연히 없죠, 안 피니까. 수갑도 있어요. 예? 수갑? 이거를 이거 오빠 팔에 걸리지도 않을걸요? 이거 안 채워지는데요? 방송 중에 쓰는 거 맞습니까? 네네. 방송 중에서 지금 언제 쓰나? 아, 이런 건 이제 침대 머리맡에 두고. 머스탱이 1인 2개 감사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머스탱님. 재밌구나. 확실히 오빠네하고 분위기가 확 다른 것 같아. 그니까, 먼지도 없고. 먼지. 담뱃재도 없고, 좋네. 담뱃재? 그놈의 담배. 보통 이렇게 한 대 펴줘야 되거든요. 기승전 담배. 아, 참. 그 발에 이거 왜 끼고 있는 거 이거 보여줬어요? 아니요. 이거 방송할 때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발 넣어봐요. 아이고. 참나. 나 밑에. 여러분들 이거 방송할 때 밑에 이게 있어요. 그 여기 또 발을. 이거 뭐예요? 이거 전기장판 뭐야? 발 넣는 거. 발 따뜻하게. 아, 이거 보여줬었어, 방송에서. 참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발이 추우면 안 되니까. 확실히 여자 하죠. 냄새 맡아도 됩니까? 아, 냄새 왜 맡아요? 오빠 발 냄새보다 안 날걸요?
왜? 오빠 발부터 맞아. 아니, 남자야 뭐 늘 달고 사는 거고. 일단. 고모님 언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저 좀 이건 뭐예요? 이거 뒤에 소파는? 이 소파요? 네. 원래 이거 거실에 있던 건데. 여기서 자는 거예요? 방송하다가? 아니요. 여기는 이제 작두 타는 거예요. 작두? 작두를 왜 타요? 여기. 이렇게 방송하다가 좀 힘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오늘 풍선 난 터지고, 이씨!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무슨 용인데, 여기는? 그냥 장식. 아. 원래 이거 거실에서 쓰던 건데, 아. 그 거실에서 쓰던 거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아. 버리기가 좀 그래서. 좋네. 아유, 그래. 아니, 근데 저기, 좀 부담은 안 됐어요? 이렇게? 네, 부담은 안 됐는데. 오빠가 부담이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이제 조금 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응?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면 안 되죠. 제 방송에 그게 있는데. 뭐야? 아니, 미우님 방송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빠 방송에 그게 있는데 했잖아요. 하던 대로. 아니, 그건 원래 내가 게스트 방송 하니까. 근데 네. 이제 괜히 좀 민폐가 아닐까 그래가지고. 편하게 할게요. 네, 편하게. 틴트 할게요. 같은 거 하나만 줄래요? 네. 나 입이 약간 조금. 그렇죠. 맨 이게 뭔가 생기가 있어요. 이렇게. 아 너무 그건 좀 별로다. 아 도깨비님. 도깨비님 333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트. 아 잠깐만요 오빠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고 있어봐요. 우리 지금 소리 나고 있어요, 음악. 음악 안 들리니까 이상하다. 괜찮아. 들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알겠어요. 이렇게 안 들... 왜 그러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야, 역캠은 이것도... 야, 나 이거 빚어줘도 되죠?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와, 아니. 오빠, 아, 나 봐봐요. 뭐가 안 돼요? 아, 이거 내 리액션. 아니, 안 들을게요. 아, 이거 내 리액션 그거 다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아,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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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0, 이런 것도 있어요. 5,000개짜리도 있어요? 와, 이런 것도 있어? 아, 네, 영어. 아, 안 틀어, 안 틀어. 영어 비밀인데. 아니, 안 틀어. 아니, 그니까, 나, 와. 잘해놨네. 이런 거 좀 배워가야겠다. 이런 거 좀 배워가야지. 좋네. 영업 비밀은 나 그것 좀 알려줘요. 뭐야? 윷놀이 좀 알려줘요, 윷놀이죠. 그건 영업 비밀이 아니지. 윷놀이 잘하더라고. 윷놀이는 오빠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윷놀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게임 원래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연애 게임은 잘하죠. 연애 게임? 이성 게임. 뭐 어떤 거야? 그 뭐 이성 예를 들어서 게임의 목표가 이성을 나의 이성으로 만드는 거다. 응. 뭐 그런 말은 내 탈하지. 그리고 오빠 또 아웃라스트 이런 거. 아휴. 공포 게임. 못해요, 못해요. 그 보는 것도 못하죠. 아, 공포 영화 본 적도 없어요. 나 그때 오빠랑 그 에밀리 하고 나서 집에서 나 혼자 아웃라스트 했거든요. 근데 에밀리를 하고 나서 이미 간이 약간 커져가지고 좀 안 무섭더라고요. 아웃라스트는 안 무서워요? 아예 그럼 오늘 하지 맙시다. 아 그거를. 오늘 안 하죠. 에, 오늘은 저기 나 오늘 그거 해야죠. 에. 오늘 저기 떡볶이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저 떡볶이 해주면서 다 사왔습니다. 뭐 준비 다 되어있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떡볶이 한번 맛있게 제가 또 한떡 하거든요. 채군님의 떡볶이는 어떤 맛일까? 아 민족 고유의 맛이죠. 아주 딥한 떡이죠 저는. 저는 남들이 만드는 떡이랑은 좀 다릅니다. 뭐 어떤 거? 약간 저는 이제 조금 이게 뭐 좀 일회용 떡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랫동안 숙성된 떡. 예. 그런 거죠. 정성을 들인 떡. 정성을 들인 떡. 아껴 먹으려고 아껴둔 떡.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 왜 19가 올라와요? 예? 19. 왜 19?
떡볶이를 만들기 참 쉽게 만들어요. 저는 떡을 참 쉽고 떡은 만들기 참 쉽고 제가 만드는 쉽고. 떡은 쉬운 떡. 백종원 아저씨가 만드는 떡은 어려운 떡. 그래서 저는 쉬운 떡. 그래서 쉽고 쉽고 떡. 중동님 100개 고맙습니다. 중동님 감사드립니다. 중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맛 떡볶이. 그렇지. 제가 오늘 만들어야 돼. 재료를 조금 좀 이따 주시면은 우리 뽀록대장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뽀록대장님. 외국맛 떡볶이면은 그만하세요. 미우님도 즐기시네. 그 웬만하면 그만하세요. 계속 뭐 나만 쓰레기 만들려고. 그래서 외국만 뒤에서 멈춰야 돼. 그거 듣고 싶어? 아니 떡 길이를 물어보고 그러지? 굵기랑 아 진짜 아 뭘 또 아 진짜야 자기가 즐겼으면서 아 정말 아 정말? 머스탱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채팅창 이제 살 녹여주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떡을 네.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거고 네. 아 뭐 어때요? 저기 뭐 오늘 저 게스트 방송 한다 그래가지고 저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네. 향수를 뿌렸네요. 오, 시스루네요. 약간 조금 그랜드마 룩이네요, 오늘. 그랜드마? 아, 진짜요? 네, 그랜드마 약간 성당 룩. 아닌데요, 되게 발랄하고. 대성당 룩인데, 오늘 빅처치 룩인데. 아닌데요, 오늘 발랄하고 그런. 그러니까 발랄한 그랜드마. 그랜드마라뇨. 약간 이거 할머니 룩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 그랜드마 룩. 이건 뭡니까, 이거는? 끈은 뭐예요? 묶어준 거예요? 네, 여기가 안 그러면 헐렁거려서. 그래요? 예쁘네. 저는 오늘 어떻습니까? 예뻐요. 그래요? 이번엔 셔츠랑 검은 넥타이를 해줘야 돼. 아, 우람상조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괜찮네요. 괜찮아요? 근데 왜 넥타이는 왜 제가 해준 거 안 하고 왔어요? 아, 그거 몸매니까. 가지고 오지. 미우님도 몸매잖아요. 뭐 어디서든 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꼬박꼬박 이렇게 말하면은 그 네? 바로바로 그냥 받아치시네. 아주 미운님 방이니까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네. 향수 냄새가 좋네요. 오빠는요? 오빠는 안 뿌렸어요? 저 그거 산 거 다 떨어졌어요. 여기로 오라고. 채문아 입술색이 전하나? 두꺼비 보셨습니까? 두꺼비? 네, 봤어요. 두꺼비 어떠셨어요? 아, 진짜 재밌던데요? 그래요? 아, 엄청 잘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나도 다음화가 궁금할 정도로 마지막을 약간 여운 있게 끝냈잖아요. 다음 이야기 이러면서. 오빠 봤어요?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제가 그 더빙한 거 제 목소리예요. 아, 더빙은 하고 만든 건 오빠 아니잖아요. 아이고 도깨비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도깨비입니다. 아니 편집은 오이님이 했죠?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제가 만든 거죠. 스토리요? 응. 아 그거 그 안에 탐방 영상? 합방 영상? 그렇죠 그렇죠. 네. 만든 건 아닌데. 어허... 아니 드라마를 치면 자꾸 연기한 사람도 있고 PD도 있고 만든 건 아니지 찍은 거죠. 에이씨 진짜 이씨 예, 그래요. 미우님이랑 같이 만든 거죠. 예. 여주 남주. 여주, 아 여주. 난 여주라 그래가지고 저기 경기도 여주 생각났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치겠네 왜요? 이거. 이거 마우스 이거 장난감 아닙니까? 소입장 같은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마우스도 바꿨어야 됐나? 그래 그래. 아예 핑크로 도배를 안 해놓은 게 다행이죠. 여기도 헬로키티 있는데. 헬로키티요? 헬로키티 좋아해요? 아니요 그냥 분홍색이 좋아서 여자 하구만 그쵸 여자 여자 하죠 이건 뭡니까? 렌즈통 아 렌즈통 렌즈 껴요? 네 저기 꼈잖아요 나는 그대 눈인 줄 알았는데 그대 눈이요? 나도 렌즈 낍니다 뭐요? 여기 봐봐요 보여요? 안 보여 아! 아 바람을 아, 그래요, 그래요. 진짜. 자, 좀 진행할 뜻을 좀 해봐요. 진행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딱히 진행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지금 처음으로 남자가 오고 게스트가 왔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끌어가고 질문도 좀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없습니까? 아니 뭐 지금 네 번째인데 무슨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게 뭐 있어?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거지 뭘 해야 돼요? 그런가? 오빠 나랑 할 때 뭐 진행했어요? 저번에 할 때? 왜 그때 운전도 했고 에밀리도 했고 나도 어. 그러면은 다 갖고 올까요? 뭐, 아, 뭐 있어요? 떡볶이 하고 그래 가져와요 그 보드게임도 있고 저도 있어요 다. 아 보드게임은 떡볶이 갖고 와요 밥 먹읍시다 내가 오늘 밥 지금요? 아 국밥 지금 만들어야 좀 10시에 할까요? 밥을? 네 그래요 아 왜냐면 떡을 빨리 만들어야지 맞아 에밀리는 나만 했지 오빠 본 것도 없으면서 오빠 그기 나오는 얼굴 봤어요? 사실 못 봤어요 그니깐요 못 봤잖아요 떡을 어휴 벌써 근데 9시 46분이네? 응 나 지금 인사밖에 안 한 것 같은데 별풍선 받는 거랑? 맞아 자 미우님 네? 미우님은 오늘 날 네 번 봤다고 하니까 얘기해 볼게요 뭐요? 처음 봤을 때 우리 또 사이왕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처음 봤을 때랑 지금이랑 좀 미우님이 생각하는 최근의 이미지의 변화가 있나요? 없어요. 저도요. 자, 그러면은요, 예, 이거 귓속말 왜 켜놨어?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자꾸. 귓속말은 뭘? 귓속말 꺼줘요. 나 원래 귓속말 꺼놨었는데. 아씨. 야씨. 별신네오님. 별신네오님. 282개 감사합니다. 욕할 거면 중계만 가서 해. 나 못 보게. 나 게스트요. 긴말 왜 하냐? 그게 뭐예요? 나 쉴드 쳐주는 겁니까? 네. 하지 마. 나 원래 기숙말 꺼놨었는데. 좋네. 오빠 물을 되게 많이 마시네. 아, 저는 하루에 한 4리터 마셔요. 저는 진짜요? 아주 물이 많은 남자죠. 이 인체의 70%는 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수분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다 수분이죠. 이거? 왜냐? 피도 수분이잖아요. 네, 그쵸. 피, 다 인간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도 수분이에요? 아니, 그 혈, 그 피, 혈이, 그, 다, 그니까, 수분이죠. 얼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얼음이 없네. 아, 근데 강아지가 아주. 네. 예쁘죠? 강아지 여러분도 보셨으면 보여드렸어요? 네, 어제. 아주 나 지금, 내일부터 큰일 났어. 왜요? 아, 당장 큰일 났어. 오늘 아, 개박살 나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이제. 나는 다른 집 강아지를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엄청 우리 애기들이랑 동갑이라면서요 세상 나는 오늘, 나 오늘부터 이제부터 봐봐 별이랑 풍이 왜요? 저 할 거 저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애가 아주 사람 말도 잘 듣고 잘 듣죠 인간을 잘 따르고 훈련입니다 진짜 지옥 훈련이에요 아 근데 무섭게 하면 안 돼요? 응? 무섭게 하면 안 돼요 걔네들이 날 약간 무시해요 약간 집에만 있고 밖에 안 나가니까 보통 강아지들은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막 짖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나가라고 짖어요 나가야 되지 근데 놀라서 짖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나를 보고요? 적당히 하세요 설마 주인 보고 짖겠습니까? 아니 놀라서 짖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예쁘네 그쵸 예쁘죠? 아니 저거가 되네 던지니까 물어오네 네 물어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아달라고 그러고 네 가져오고 또 예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이 좋네 좋아. 나나 이제 나중에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제가요? 네. 은근 이제 정이 없어요. 아. 예, 약간 또 약간 스타일 자체가 정이 많이 없어요. 강제 퇴장이 되네. 왜요? 아 미호님이 저로 가셔야 돼요. 오빠가 와야 되겠다. 예. 조금. 예, 그래요. 좀 가세요 좀. 멈추세요. 근데 여기가 미우님 의자 아닙니까? 이거가? 네, 맞아요. 그렇네요. 원래 이건 내 바꿨어. 근데 나는 이거 두 개 다 써서. 집에 왁스 없습니까? 왁스요? 머리 바르는 왁스. 있을걸요? 하나만 갖다 주십시오. 저 스타일. 왁스, 왁스 아니면 스프레이 같은 거 하나만. 머리가 약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아 우리 템스님 반갑습니다. 깜짝 놀랬죠? 아 미안합니다. 있네. 왁스예요, 스프레이예요. 스프레이. 스프레이면 괜찮아. 가스비. 아 가스비 내야 돼. 줘요. 이번 달에 12,000원 나왔어. 얼마 안 나왔네. 아이 가스 안 쓰니까. 안 쓰는데 왜 12,000원이 나오지? 분할이구나.
앉아봐요. 그거 손에다 하는 거예요? 아, 스프레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왁스 같은 경우는 네. 안녕하세요 금강지화입니다. 왁스 같은 경우는 손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스프레이는 고정형인데 네. 왁스가 없고 스프레이만 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머리 뿌리는 거 이대로 고정이 되잖아요. 손 끝에 손 마디 끝에 이 정도. 어, 무스 아니에요? 아, 이 정도 이렇게 쌓합니다. 그러면 살짝 문대져요. 살짝 흐르죠. 그 다음에 머리 끝을 잡고. 아야 웃지 말고. 아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비포 앤 애프터. 전혀 달라져.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만 너무 많이 하면 프레임 갔어요. 지금 온난하니까. 그래서 머리 끝에 정리 싹 해서 다음에 빗 좀 써도 되나요? 네. 이건 뭐 탈모. 탈모 예방. 오빠 탈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칠 데가 없어요. 오. 근데 팔 데요 하나 온대요. 다행이다. 하고 달라? 아 있어 봐봐요. 우리 급해요. 쓱 한 다음에 달라진 게 없다고요? 아 이렇게 싸게 해서 와 진짜 5대5 하니까 옛날 돌쇠 같다. 네. 달라졌죠? 와 진짜 옛날 비주얼 아니니까 이거? 이거 비주얼 싫어해요? 한 다음에 완벽합니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둑 잘 두시고 싶으시지요? 여러분도 한 달이면 이창호 이세돌이입니다. 알파고를 이기는 바둑 교실 재단법인 한국기울입니다. 와 진짜 내가 외모를 안 보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별로다. 미우님 표정 느려가지고 미우님 아. 오늘 저랑 맛있는 거 먹을래요? 미우님 어제 미우님이 카톡을 일십 하셔서 나를 세고 왔어요. 아 진짜 놀랬다는. 더 싫게 해줄까? 아 진짜 어떡해. 사람 얼굴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미님의 생일 선물이라는 대.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이몽입니다. 도치야. 코너인님께서 이런 슈발. 감사합니다. 오빠 머리 이렇게 깐 게 나요. 응? 응. 그만하라고. 이렇게? 네. 이렇게? 그건 너무 깐 거 아니야? 그래도 오빠는 진짜 확실히 이마를 보여야 돼. 아니 근데 남자는 이마를 보이는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이마를 보이는 게 나아요? 응. 그러면 아이 저 하지 말고 이마를 보여야 되니까 옛날 저 안정한 맨키로. 아 어머 어때요? 어? 아 진짜. 확실히 나아요? 아 근데 그거 이모 가린 것보다 또 낫기도 하네. 좋네 좋아. 아줌마 같대요 미용실. 하, 좋네. 어 좀 편하네. 어 의자 좋네 여기. 오빠 의자도 편할 건데 부러져서 그렇지. 이제 의자, 바꿀 때가 됐어. 아 의자 바꿀 때가 됐습니다. 엄지님 감사합니다. 엄지님 감사드립니다. 아 안 더워요? 에어컨 없지 않아요? 없어요. 아 어, 괜찮아요. 창문 열까요? 아니 근데 요리를 어떻게 먹어요 여기서? 떡볶이 하려면 후라이팬에 다 있어요. 아니 열이 올라오잖아. 창문 열어요. 아 창문 열어요. 이 방음은 괜찮아요? 네. 어 괜찮아요. 그래요? 의자 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거? 아니요 이거 좀 됐어요. 제 의자? 제 의자는 좀 와 방 깨끗하네. 좋네. 이거 방에 무슨 냄새 나는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오빠 이거 양말 어디 신었어요? 아 한번 발 냄새 맡아봐요. 내가. 아 하지 마요. 한번 맡아볼게. 아 싫어요. 뭔 냄새가 난다 그래. 하지 마요. 어 맡겨? 예? 잠시만요. 냄새 안 나는데. 어 공기가 나오는데 공기.
가져봐요. 아이, 왜요? 한번 맡아볼게. 아이, 맡아보지 마요. 맡아볼게요. 아, 에이, 무슨 뭐 발을 냄새를 일단 왜... 맞는지 한 번만 보고. 아니에요. 봐봐요. 아이, 그, 저, 허, 왜 그래요, 저. 때리려고 그런 거야? 아니, 아니, 다가오지 말라고요. 그럼 발 대봐요. 아이, 하지 마요. 진짜로. 민망하게 게스트 데리다 왜 그. 다시, 다시. 아, 오다가 넘어져서 그래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요, 나한테, 진짜. 뿌리기만 해요. 아, 진짜로. 아, 총 쏘듯이, 테이저건 쏘듯이 그렇게 쏘지 말라고요. 범죄자 양말 취급하지 마요. 양말은 중국어로 와지. 와지. 하지 말라고요, 진짜로. 민망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좋아요, 제가 할게요. 아, 진짜. 그 미우발 냄새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네, 줘봐요, 맡아볼게요. 맡아봐요. 아닙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에. 아, 안 나는데. 구제역이라니요, 여러분. 아, 나 집에 있었는데 냄새가 날 리가 없지. 그럼 저는 뭐 어디, 저는 어디 쓰레기장에 있다고 왔어. 아니, 지금 게스트 방송한다고 세탁소에서 찾아온, 이거, 쎄, 아니, 그럼 나는 뭐 어디, 에? 남지도에서 있다 왔습니까? 그렇구나. AI도 끝났는데, 아, 구제역이. 어디 나갔다 온 줄 알았지, 운동회 같은데. 운동회? 토요일에, 아, 토요일에 운동회 갔다가. 네. 운동회는 또 뭐야? 운동하고 온 줄 알았죠. 아하, 그. 우리 더 줄까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아, 좋네. 아이고, 노경호 초파님 다섯 개의 팬클럽. 야, 그래도 팬클럽이 74,000번째. 7만이 아니고 7,000이에요. 그렇지. 오빠 팬클럽 몇 명이에요? 몇 명이지? 뭐, 아, 아는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몰라요. 6만 아니에요, 6만? 6, 한, 한, 7만? 뭘, 얼마 될 거야. 6만, 6만 7천. 이거 이제 6만 9천? 아니야? 이거? 어, 그래. 6만 9천. 6만 9천? 와. 진짜 내 10배네. 아유, 뭐, 그 뭐, 얼마나 뭐. 와, 엄청나다. 진짜. 6만 9천. 아, 10시다. 떡볶이. 네, 떡볶이 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나, 여기다 붙여야 될 텐데. 이거 뒤로 빼면 되죠. 뒤에 이거 러그예요? 네. 와, 되게 고급지다. 오빠네 러그. 예? 오빠네 러그. 아유, 근데 애기들이 다 오줌 싸가지고. 아니, 방송 뒤에 깔았잖아요. 아, 예예. 예. 거기도 또 쌌어요. 아, 근데 이번에 대청소해가지고. 오, 이거 뭐냐? 이거 그거네, 저기. 디파인더. 뭐지 이거? 오우, 이 사이언스 배슬맨 키로 이렇게 생겼네. 오, 이러면 열 불을 안 내도 되네. 그쵸. 어, 그렇지. 이게 인셉션. 그래, 인셉션 맞아. 오, 깜짝이야. 인덕션 아니에요? 에이, 무슨 인덕션이야. 인덕션은 인셉션은 영화 이름인데? 인덕션인데? 인덕대학교도 아니고. 아, 진짜. 아직 못 넘겠다. 저번에 나보고 뭐라고 하더니. 엉덩이 조심해요. 이거 보였어요? 지금 약간 팬티 보였어요. 아니, 속바지 입었는데. 뻥이에요. 그쵸? 인덕션 맞지? 그래. 야, 근데 이게 좋다. 집에 나 가스레인지 위험한데 집에서 쿡방할 때 이거 쓰면 되겠네. 브랜드가 뭐지? 키친 안 하이라이트. 이거 인터넷으로 산 거야? 아니요, 그거 몰라요. 옛날에 받은 거.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 뭐 있어야 되지? 저기 뭐 이렇게 저기 아 프라이팬. 여기 있다 떡볶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 벌써 뜨거워지네. 약간, 비엔나의 쌀떡볶이. 쌀떡볶이 이제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약간 발라붙은 걸 깨줘야 돼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서로 사이를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야, 너 얘가 너 어제 욕했어. 되게 너 보고 못났대. 너 성형한 거 다 지난대. 얘가 그랬어. 오, 어이. 후라이팬. 왜? 후라이팬이 핑크색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금 장난감이야. 와, 이거. 이거 팝니까, 어디서? 팔죠. 아니 돈만 보소. 어 이거 칼이 이거 썰리는 칼이야? 네 이거 썰려요. 아이고 참나 이거.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어 물 조금 이거 반컵 갖고 와줘요. 젓가락? 수저 필요해요? 이건 긴 나무 젓가락하고 수저하고 이게 저 그 굿자. 굿자? 어 나 진짜 어. 이게 사람 사는 꼬라지가 여러분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